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상추를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테이크아웃 컵에 제가 지난번에 상추 씨앗 파종을 했었죠. 빨리 모종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씨앗을 파종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키웠죠. 이렇게 그때 뿌린 상추가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초록초록한 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키우게 되면 수분 증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도 통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게 아치형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다 키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상추가 커가지고 여기 뚜껑 위에까지 닿으면 뚜껑을 열고 키우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잘 컸는데 이거하고 같이 심은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뚜껑을 덮지 않고 같이 파종한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엄청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추를 빨리 키우실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시면 좁은 공간에서도 금방 모종을 키울 수 있고 번거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은 페트병이 아니고 이 작은 화분 이제 꽃이나 이런 거 사면 여기에 들어있죠. 이게 8.5cm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또 이거 화분갈이 해주는 데 가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얻어왔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미리 물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진드물 하나 안 끼고 아주 깨끗하게 잘 컸습니다. 제가 이거 옥상에다가 키웠고요. 자, 여기 이흙은 상토이고요. 새흙입니다. 이제 제사용할 흙도 없네요. 이 새흙에다가 이 화분이 작기 때문에 제가 유기질 비료 이 유기질 비료를 한 주먹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만 섞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심을 수가 있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만 바닥에 뭐 깔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흙을 담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토는 이제 젖으면 지들끼리 붙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 바닥으로 흙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상토에다가 물 넣어서 이렇게 반죽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물 넣어서 이렇게 요 정도 되게 반죽해 주시고요. 이렇게 흙을 넣어서 살살 눌러 주세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 주고 자, 요거를 이제 모종판 없이 스티로폼 상자나 이런 거에 심으신 분도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살 눌러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잘 빠지죠? 흙이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눌러주시고요. 지금 흙을 조금 더 담아도 되는데 제가 지금 흙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너무 꽉꽉 누르시지 말고 여기다가 가득 여기하고 수평이 되게 가득 담으셔도 물을 주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가득 담으셔도 됩니다. 또 나중에 부족하면 보충해 주셔도 되고요.
이 젓가락으로 보이시죠? 젓가락으로 이렇게 깊이 찔러서 살짝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몸살을 좀 덜 하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겠죠? 이거를 누르실 때 이거 화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셔도 좋습니다.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컵 하나에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주시고 이렇게 살살 눌러주세요. 상추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사계절 내내 키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키워서 먹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심으면 또 좁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겨울에는 햇빛이 조금 덜 들어도 웃자람이 덜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만 들고 밝은 곳이면 키우실 수 있습니다. 와, 다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흙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보충을 해서 키워야 되겠죠? 너무 많이 남았죠? 그래서 4인 가족 이렇게 키워서 상추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지금은 모종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모종은 팔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미리 심어놨고요. 지금 제가 흙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 미리 심어놓은 흙을 조금 덜 넣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평으로 채우셔도 물 주면 내려가니까 너무 또 가득 채우시지 말고 여기 요 정도 여기 밑에 눈금 있죠? 여기 정도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물을 주면 살짝 이 흙이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 몇 번 주면 따라 붙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 시트로폼 상자에 구멍 뚫어 주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한번 물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그늘에다 놔주세요. 모종판에 있는 건 그냥 햇빛에 놓으셔도 되고 이제 이거는 모종판에 있던 게 아니고 그냥 뽑아서 심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그늘에서 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한파가 닥쳐가지고 너무 추울 때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덮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 여기다가 벽돌 한 장 올려놓으면 되고요. 너무 또 꽉 닫지 마시고 살짝 옆에 공기 통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상추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럴 때는 여기다가 옷걸이로 해서 철사 옷걸이로 아아치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위에다 비닐을 이렇게 씌우시면 됩니다. 제 영상 중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나는 페트병에 끼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 꽃보다 상추 29처럼 하시면 간편하게 물을 스티로폼 상자에 그냥 부어가지고 키우실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실 수 있으니까 겨울이라고 해서 못 키울 건 없으니까 꼭 한번 상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흙이 말랐는데 물 안 주면 얘 말라 죽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 주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 꽃보다 상추 29처럼 그렇게 해서 간편하게 키우셔도 되고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